오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더위를 피해 쉬어가는 그늘처럼 편안하고 섬세한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죠. 제주 소년 박경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경환 씨.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 뭐 LP 카페는 은근 네. 뭐 단골 손님이세요, 이제. 네. 그래도 근 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1년 전 이맘때쯤에 제가 LP 소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몇 주 네, 동안 LP 컬렉터로도 나와주시고 뭐 그러셨는데 구이사구님은 제주소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두근두근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제주소년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실 테지만 뭐 델리 스파이스의 김민규 씨가 뭐 네. 지어진 이름이라고요. 맞아요. 오늘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그 데모를 돌리고 나름의 이름을 정해서 데모를 돌렸지만 이제 당시 제작자셨던 델리 스파이스 김민규님이 네. 한창 고백으로 그 유명세를 탈 때 주가를 올리고 계실 때 가끔씩 저희랑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고 제주소년이라는 이름을 제안하시고 네. 너네 앨범 한 11월쯤 나오는 거 어떠니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제주소년이라고 딱 이렇게 뭐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면서요. 그날 그 얘기를 처음 들은 날은 네. 원래 지어놓은 그 이름이 있고 하니까 어떤 거였어요? 원래 지어놓은 이름 그 이름을 궁금하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레이블명으로요. 아, 레이블명으로? 애프터눈이었어요. 아, 그래요? 애프터... 왠지 영어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그렇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어요. 아, 그 지금 레이블 이름이 그때 네. 짓고 싶었던 이름이었구나. 근데 그래도 결국엔 제주소년으로 했네요. 왜 네. 제주소년으로 그 김민규 씨는 미졌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데모를 돌리는데 이제 이력서처럼 좀 썼어요. 제주대학교 철학과. 아, 네네. 그러니까 제주도 애들로 오해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음악 그냥 노래 제목도 섬, 네. 수학여행 뭐 이런 그렇죠. 게 들어가니 귤도 있고 귤, 그러니까 뭐. 제주도 애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만나보니까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어이 아이 뒤집어서 언어 유희를 만들어서 그렇죠. 제주 넘는다. 제주소년의 제주소년은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저도 좀 창피한 얘기지만 몇 번 이렇게 나와주시고 저도 뭐 옛날에 뭐 그 N번부 때 진행할 때도 만나 뵙고 네. 그런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참 맞아 오늘도 망각의 동물인 게 네. 그냥 망연하게 제주소년의 경환 씨는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제주에서 온다고 생각한 거라서 오늘도 제주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문을 던졌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네요. 근데 일 있을 때만 비행기 타는 그런 분들 요즘 가끔 계시죠. 그렇죠. 아 근데 조금 전에도 뭐 이렇게 그 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철학을 전공하셨어요. 아 네. 자, 뭐 이렇게 지금은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애프터눈 레코드의 수장으로 계시고 어떤 매력의 음악을 좀 시작점이 궁금해요, 경환 씨. 일단 그 전공과가 철학인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기도 한데요. 아,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 왜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까지 깊은 사유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등학교 때 막연하게 그 뮤지션들 중에서도 동경을 좀 했어요. 신해철님 고 신해철님께서도 네. 그러셨고 그런 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김유나님도 심리학과로 아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고등학생 신해철 형님 철학한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아 그렇구나. 원래 그런 걸 동경하긴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음악을 할 거지만 그런 과에서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제일 컸고요. 아 그러니까 네. 뭐 대학 시절에 뭐 전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 뭐 음악이랑 좀 가까워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뭐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아 그들의 뭐 이렇게 전철을 밟으면 나도 좀 비슷한 네. 네.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네. 음악 전공을 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악기를 하나 전공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싱어송라이터 전공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 네. 거. 드럼도 애매하고 기타도 애매하고. 약간 틈새 시장 베이스 한번 해볼까 했는데 베이스 하러 이렇게 메고 딱 갔더니 재수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죠. 왜 재수? 재수는 하기 싫어서. 아, 그러니까 베이스가 오래 걸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실력을 많이 쌓아서 어려운 학교를 진학해야 하죠. 된다 이러니까. 그래서 네. 철학으로. 네, 철학으로. 음악과 관련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사실 그. 다른 뮤지션들 이제 아무래도 레코드의 레이블의 이제 대표니까 네. 다른 뮤지션들 작업할 시간도 되게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본인 앨범 준비는 그럼 틈틈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네. 정말 틈틈이었고요. 올해 2023년 들어서는 제주소년이 데뷔한 지 20살이 되는, 그러니까 20주년이라고 하기엔 좀 올드한 것 같고 20살로 밀고 있거든요. 제주소년이 20살이 됐다. 지금 브라운 헤드 소울도 20주년인데 20살 괜찮다. 네네네. 20살 괜찮네요. 그 친구가 20살이 됐다 이건데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공연도 준비하고 음반이나 이제 음원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속 뮤지션들의 경우는 각자 다 자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소속 뮤지션은 지금 한 몇 분이나 계시죠? 한 계속 교류하고 있는 분들은 7팀에서 10팀 정도 되죠. 야. 네. 근데 좀 저희가 프리해요. 무조건,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우리랑만 해야 돼 이렇다기보다는 그럼 막 이렇게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은 저 대표님 저 이제 그만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이래도 되나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너무 프리한 거 아니야? 네, 그들의 앞날을 이렇게 응원하면서. 진짜 굉장히 자유롭네요. 네, 자유롭습니다. 이제 이렇게 레이블을 꾸리려고 한 계기,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네. 이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작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녹록치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정말 제작이라는 게. 근데 저의 기질과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기질이 맞아떨어졌나요? 그러니까는 저지르는 기질 그리고 추진을 하는 거 주변에서 보면은 약간씩은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군요. 힘들 텐데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추진력만 물론 이제 추진력을 갖는 게 쉽지 않지만 추진력만 있는 게 아니라 꼼꼼하고 어떤 디테일한 그런 어떤 챙김이 있는데요. 뒤에 음악을 좋아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음악 그치. 그리고 아직 세상에 펼쳐지지 않은 음악. 근데 너무 그 어떤 친구의 좋은 곡이 그 친구의 외장하드에만 들어있다. 못 참겠는 거죠. 이거 나와야 된다.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런 뭐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그런 걸 이렇게 바깥 세상으로 끌어내 주는 게 바로 이제. 에이블이고 또 대표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 4839님께서 제주소년 20살 점점점 이제 제주 청년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청년으로 해주셔서. 3233님은 20살 곧 군대 가시겠군요. 제주소년을 군대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그러게요. 되지? 네. 다녀오긴 했습니다. 박은영 씨는 와 감미로운 초콜릿남 제주소년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초콜릿남은 처음 듣네요. 그리고 초콜릿남은 뭐 부드럽고 뭐 달달하다는 얘기겠죠? 네네. 네, 초콜릿남. 유영주 씨 복근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초콜릿 복근. 네. 아 오랜만이네요. 유영주 씨가 퇴근길에 소식 듣고 헐레벌떡 왔어요. 제주소년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몽희 씨는 저 실물은 처음 봤어요. 거참 잘생긴 젊은이 아닙니까? 침 흘렸지 뭐예요. 야. 지금까지요. 네. 4561님은 제주소년님 오소영의 다이어리 공연할 때 직접 뵀어요. 공연 때 노래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한 공간에 있었군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작년 에픽카페에 출연했을 때 이제 에세이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벌써 이제 그때 마감 못 하고 있다고 막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발간하셨어요 이제. 네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7월 14일쯤에 나왔습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돼. 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소년 잘 지내. 네. 여기도 소년이네. 네. 네. 이 소년 잘 지내 제목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한창 동안 이제 원래 가제가 있었어요. 노래가 되기 전. 노래가 되기 전. 네. 그렇게 한번 해 볼까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네. 그런데 노래가 되기 전 내용들이구나. 네, 노래가 되기 전이나 뭐 노래가 된 후의 내용도 조금씩 있고. 네. 노래가 되지 못한 내용도 있고요. 네. 그런데 더 좋은 제목 뭐 없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문득 어느 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때부터 메모를 해뒀었고 내용이 잘 지내라고 거기에 두고 오는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하도 오래돼서 이제 잘 지냈니 하고 인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네. 있군요. 이게 사실 타이틀을 짓는 게 제목을 짓는 게 어렵기도 하고 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년 잘 지내. 어떻게 지금 뭐 절찬리에 판매 중인가요? 네. 제 나름대로는 절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점에 가면 있고. 아, 네. 그러니까. 네. 어때요? 서점에 가서 본인의 책을 이렇게 싹 보면서 확인한 다음에
뭐 구매한다 아니면 뭐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는다 어떤 타입이에요?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둘 다 하고 싶은데 네. 아직 가보질 못했고 제보만 받았어요. 제보. 아, 제보만. 영상 제보. 아, 네. 아주 한번 가보셔야죠. 네, 가봐야 되겠어요. 영상 제보는 어떻게 왔어요? 뭐 친구가 이제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뭐 SNS에 팬분들이 올린 것도 좀 보고 그랬어요. 네. 잘 지내. 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3개월 전에 새 앨범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저도 들어봤는데 바다와 어울리는 멜로디를 담은 사천 그 해변으로 나는 싱글이에요. 네. 이게 그 경남 사천이죠? 네. 사천이라는 도시가 또 좀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경남 사천입니다. 아, 경남 사천. 네. 네.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타이틀에 담은 이유가 되게 궁금하네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로컬송으로서 제안을 좀 받았어요. 아, 제안을 사천시에서. 받았어요? 사천시에서? 네. 네네. 와, 아니 사천시랑 무슨 연이 있어요? 없는데요.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클라이언트가 있는 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 이런 경우도 되게 특별하다. 네. 근데 이제 춘천 가는 기차라든지 제주도의 푸른 밤을 좀 잡을 수 있겠는가? 여수밤바다도. 네, 여수밤바다를 네. 앞지를 수 있겠는가? 아, 네. 그런 숙제였죠. 아니 누가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사천시 관계자가 되겠죠. 관계자분께서. 네. 굉장히 혹독하고도 배울 것이 많은 경험이 됐고요. 재밌는 작업이었고. 아, 근데 중요한 건 노래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전 어느 시절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묘했어요. 저 들으면서. 뭔가 그 향수가 딱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감정을 언제 한번 내 그 지난 과거 시절에 들었던 노래 같은 저는 그런 노래가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야, 보람찹니다. 괜찮나요? 네. 사천 사천 그 해변으로. 네. 마음에 들어 하시던가요? 관계자분께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혹독하다고 말했던 이유가 네. 이제 그 전 스케치 곡들이 또 있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가차 없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곡들을 좀 들려 드렸구나. 네.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없겠느냐. 그분 관계자분들의 이제 기준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 이 노래도 들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라디오 버스킹에 오셨으니까 오늘 또 라이브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라이브는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 곡은요. 2시 20분이라는 곡인데요. 박경환 솔로 1집에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곡이기도 했고요. 네. 네, 커피가 생각날 때 들으실 만한 곡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커피 네. 광고 음악에 들어갔죠? 그랬죠. 네. 이따가 요건 좀 자세하게 네, 네. 요런 건 좀 자세하게 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마 받으셨는지.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락스튜디오에서 뭐 방청객은 없지만 네, 넓은 공간에서 또 경환 씨가 이렇게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네. 굉장히 유독 오늘 경환 씨가 오니까 지금 이 락스튜디오가 좀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네, 아마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왠지 아까 제가 경환 씨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더위를 피해 쉬어가는 그늘처럼 약간 좀 뭔가 음악으로 떠나는 피서지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네, 제주소년 경환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요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자, 2시 20분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은 하는 거니 넌 난 여태 널 찾았는데 기다렸는데 작은 카운터에서
드시겠냐고만 묻다 두 다리 같지 루리루루루 그래도 좋은 건 그녀가 오는 오후 2시 10분 긴 머리를 넘기며 날 향해 웃고 있는 시간이 멈출 것 같아 행복은 짧을까 지금은 두렵지 않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타난 거야 그녀가 저기 웬일일까 내게 와 말하네 전부터 얘기할까 했는데 유니폼이 잘 어울려요 카페 안 앤두 사람 우리 밖에 없는데 내 맘을 들켜버렸나 수줍게 웃으며 주문을 미루고 있어 제주소녀 경아씨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제주소녀 경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시 20분이었습니다. 경아씨인데 왜 하필 2시 20분이에요? 아 이게 특별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2시 30분? 40분? 오후 언젠가로 하고 싶었고요. 이제 노래 내용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남자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여자 이 시간을 몇 시로 특정할 것인가 했는데 30분 이상하고 40분도 이상하고 20분이 괜찮더라고요. 딱 떨어지는 느낌보다 30분은 좀 전 네, 언저리에. 근데 그 두 사람은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그냥 얼굴만 보고 주문만 하는 사이였으나 그 작은 카페에서 이제 유니폼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여성분이 건네면서 썸이 시작되는 이게 뭐 그냥 그 픽션이잖아요. 픽션입니다. 그렇죠? 네. 네네. 어떤 누구의 이야기는 아니죠. 제 노래 중에 픽션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 곡도 공교롭게도 클라이언트가 있는 음악이어서. 아 그래요? 그렇죠. 아 이거 혹시 그 광고에? 광고 때문에. 아, 예. 아예 이 광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군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이 그 창작에 큰 역할을 하는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창작을 굉장히 아프게 하죠, 우리를. 네. 아니 그러면은 아 처음부터 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광고 음악을 그래도 몇 번 했거든요. 캠페인송도 하고. 근데 그 어떤 것들보다 높았어요. 아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5832님께서 네. 공유 씨 나오는 그 커피 광고 맞죠? 아 이 노래 경환님의 곡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좀 반갑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네. 그래서 그 광고 음악이 라디오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강렬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딱 인트로 듣자마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네.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11년이거든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약간 얘기하기가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에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반갑습니다. 김혜린 씨 지금은 애엄마지만 아기 낳기 전 카페에서 자주 틀었던 곡이에요. 지금 아기 밥 먹이면서 듣고 있네요 하셨고 1404님은 에어쇼 하는 사천 네, 작년 10월 말에 다녀왔어요. 아 사천에서 에어쇼를 하는구나.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비행기로 그 고개 비행하면서 아 거기 공항이 있어요. 제가 사천 공항을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용해봤습니다. 아, 해봤다고 그래가지고 뭘 해봤다는 건지. 운영은 아니잖아요. 네. 1521님이 데뷔 때랑 목소리가 참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안 하실 듯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근데 진짜 좀 그런 느낌이에요, 경환 씨. 제가요? 네. 어, 그런가요? 뭐 이렇게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하십니까? 어, 그래서 술은 좀 그래도 가끔. 가끔요. 예. 근데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비교적.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건강을 좀 잘 챙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건강을 위해서 따로 하는 뭐 루틴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어, 그 아까 레이블 얘기도 하면서 어떤 그 과로의 기준으로 봤을 땐 건강에 안 좋은 걸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될 때까지 하거나 네. 작업하거나 뭐 이런.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네. 뭐 과로나 뭐 제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네,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목소리는 네, 참 그대로라는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신곡이요 3부 끝곡으로 네, 듣고 와야 될 텐데요. 사천 그 해변으로 듣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계속 라디오 버스킹 네, 제주소년 경환 씨와 얘기 나눌게요. 사랑한다 사랑은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제주소년 네, 경환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듣고 온 신곡에 대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네.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4582님께서 노래가 그냥 꿈꾸는 것 같아요. 복잡한 하루 끝에 힐링입니다. 아, 힘들게 작업했던 저에게 정말 힐링입니다. 아,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네네. 네. 힘든 게 그때 힘들었던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작업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소통이죠. 아, 소통. 그리고 뭐 이제 녹음하고 뭐 그런 건 언제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음악을 또 만지고 다듬고 근데 그게 혼자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하는 거랑 누군가 함께 이건 아니지 않아요라는 약간 다르죠. 예. 클라이언트의 어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915님은 더위 불쾌지수가 사라지는 목소리. 김윤희 씨는 어우 요즘 같이 어지러운 때 이런 감성 필요했어요. 캬 적셔주네 하셨네요. 네. 에휴, 그러니까 요즘에 뭐 TV 틀면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너무 네, 아 그렇죠. 심란한 소식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때. 네. 예,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좋은 음악으로 좋은 문화로 그런 것들을 좀 치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이런 음악들 경환 씨 노래 같이 이렇게 힐링하는 음악들이 많이 나와줘야겠죠. 우리가 또 많이 찾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강은주 씨는 사천에 저희 큰 오빠 사시는데 은근 가볼 만한 곳이 많더라고요. 여행지 추천할 만한 곳 없나요? 하셨는데 그렇게요. 뭐 아무래도 그 사천에 당연히 공항도 아까 뭐 네. 이용해 보셨다 그러니까 네. 가서 이제 어떤 정치들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가장 인상적인 곳은 어디였어요? 근데 너무 대표적인 곳인데요.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두 번이나 탔어요. 네. 귀엽다.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왔다가 그 이동 시간이 엄청 긴가요? 그 정도 다른 도시에서 케이블카를 안 타보긴 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남산은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많이 안 타봤네요. 네. 놀이공원 가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대관람차 정도만 타봤지 케이블카 거의 처음이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처음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사천에서 이 케이블카를 타고 남해로 넘어갑니다. 와. 네. 그래서 꽤 긴데 네, 쫙 보입니다. 그 많은 섬들과 바다와 풍경이 그리고 돌아서 또 오는 거죠.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너무 아름다워요. 아, 너무 아름답겠다. 자, 케이블카. 오사일사님은 90년대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예전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노을빛 바닷가 사천 가고프네요. 사천에 있는 비토섬 참 예쁘던데 사천으로 여행 가고프네요. 역시들 많이들 좀 알고 계시네요. 그죠? 정엽 BJ님이 그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 맞아요. 노래 나갈 때 제가 경환 씨한테 마치 90년대 초반에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다들 비슷하게 느낀다니까요. 이게. 전화번호 5414 쓰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저도 한번 제 LP 카피 한번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보내봐야겠네요. 한영남 씨, 사천 그의 변으로 제 지인이 프로듀싱한 곡인데 완전 반가워요 하셨는데. 어? 야, 그럼 저예요? 그런 거죠? 한영남님 누구시지? 아시는 분 아닌가요? 네, 뭐 네. 지인의 지인. 아 네. 자, 5715님께서 제주 소년 하면 귤인데 여름이라 안 불러주시겠죠?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셨는데. 요즘 너무 덥기 때문에 제가 좀 서늘함이 찾아오는 노래들을 부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귤 안 불러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반가우시죠? 혹시 한영남 씨는 뭐 그 제 지인이 그 사천 그의 변으로 프로듀싱은 혹시 그 관계자분의 지인 아닐까요? 그럼 소름인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제작에 참여하는 거니까. 네. 계속 불만을 얘기했는데, 네. 자, 그러면 제주소년의 귤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제주소년 박경환 씨와 이 라디오 버스킹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경환 씨가 저에게 그 미션을 주셨어요. 네, 저희가 합주도 한번 하지 않고. 지금 협연 나름의 협연 앙상블을 아 나 못하면 어떡하지? 아유 보컬리스트신데요. 이게 아니라 멜로디를 네. 연습시켜 드리려고요. 연습이요? 공연 때도 늘 연습을 하고 합니다. 관객들이 아 꼭... 이게 관객이랑 이렇게 싱얼롱하는 그런 맞아요. 곡이기도 하군요. 네, 이게 코러스를 안 불러주면은 이 파, 지금 정엽님께 맡겨드린 파트를 누군가 안 불러주면 노래가 성립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잠깐 연습을 아, 다른 곡 하면 안 되나요? 연습을 잠깐 그럴까요? 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여기서 지났을 줄이야 이렇게. 지났을 줄이야 이렇게요? 아, 역시 네. 정확하십니다. 아, 저 기력이 이상 간직해야 되겠어요 이 라이브는 지났을 줄이야 올리셔도 되고 뭐 아, 올리셔도 올려도 되고 네. 지났을 줄이야 이거 하나만 하면 되나요? 해볼까요? 아 해볼까요? 넘어갈까요? 해보길 원하세요?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완벽하고요. 네. 하나가 더 있는데 또 있어요? 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고민했었나 고민했었나 이렇게요? 네, 정혜영님이 해주시니까 마이크를 조금 돌리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고민 아, 되게 은근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고민했었나 오늘 가성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급진 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 이거 멜로디 까먹을 것 같아. 나 어떡하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저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자 라이브로 청해 듣는 제주소년 귤입니다. 귤 위드 정엽 해보겠습니다. 1, 2, 1, 2, 3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찬바람에 실려 떠나갔던 내 기억 1년이 지나 이제야 생각나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고민했었나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지난 겨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감사합니다 지났을 줄이야 미련이 남으시는군요 고민했었나 아 이거를 잘 못 맞춰가지고 박자를 아 진짜 계속 아 처음에는 경환 씨가 좀 늦게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잠깐 놓쳤고 그 두 번째는 경환 씨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려주셨는데 막상 아 박자가 잘 못 맞춰 아 제가 노래 잠깐 아 조금 이렇게 좀 해를 준 게 아닌가 네. 제주소년의 라이브였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네, 제주소년 경환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귤 듣고 오셨어요. 8657님이 제주소년의 노래교실인가요? 아 정확합니다. 네. 4821님은 솔직히 미리 이야기 조금 하신 거 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즉흥? 연습하는 거 너무 귀여우신 두 분. 네. 노래 아까 나갈 네. 때 저한테 욕을 시킨다고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천 그의 변으로 나가는 동안 알려드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잘 못해 했어요. 흥분했습니다. 4822님께서 귤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아, 이 노래는 제가 최근에 낸 그 에세이에도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그 배경이 좀 써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담으로 만들게 된 곡이고 그래서 실제로 고3 때 썼어요. 곡을. 아 맞아요. 근데 들은 적이 있죠. 고2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그 있는데 그 힘든 순간마다 후식으로는 귤이 나왔던 거예요. 아, 고 이때 뭐 어떤 힘듦이 그거를 고3 때 다시 귤을 받아보고 네. 냄새를 맡고 네. 다시 그 기억이 났는데 왜 힘들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행이다. 예, 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 그랬지? 맞아요. 라는 게 이제 귤의 내용이죠. 참 생각보다 이 후각으로 떠올리는 기억이 강렬해요. 그래서 귤 관련된 에세이를 두 개 썼는데 나 콧구멍 하나로 아니 두 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라는 어쨌든 후각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귤이 나를 먹여 살렸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썼습니다. 네. 아니 뭐 에세이가 나와서 그러는데 본인 에세이 그 소년 잘 지내서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네. 예고하지 않는 여행을 언제 다시 해볼 수 있을까라고 뭐 쓰신 게 인상적이었는데 요즘은 어떤 그 요즘 여행 스타일이 어때요? 요즘 여행 스타일이요? 최근에도 어제도 다녀왔네요. 엊그제? 근데 이제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여행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 부여의 공연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그 부여 여행이라면 여행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올 여름에 5번을 가요. 그중에 이제 세 번째 간 거였어요. 이제 그 공간이 좋다 보니까 한옥이고 촌캉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가기엔 너무 그렇다 해서 가족들을 같이 갔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함께 공연하고 이제 또 가족들 다시 데리고 올라오고. 근데 왠지 제주소년 이름 때문에도 그런지 여행 되게 자주 다니실 것 같은데 자주 다니시는 편이세요? 어때요? 제법 그래도 자주 다니는 편이고요. 그런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타를 들고 뭐 이제 독립서점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공연을 했던 적들이 많거든요. 카페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들 불러주시기도 해요. 아,
그래서 그 겸사겸사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경환 씨 SNS 보면은 이제 그런 그 뭐 어떤 소재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혜경 씨는 PD님 이 노래 나중에 쓰면 어떨까요? 코너송으로라도. 아, 녹음 잘 됐죠? 네. 아, 다 지워주세요. 제 부분만. 네. 몽희 씨가 아 경환님 노래도 감미롭고 사위 삼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 저는 장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뭐 네, 좋다는 얘기죠. 네. 2525님은 제주소년의 가족. 오 가족 관계 궁금해요. 네. 궁금하신가봐요. 네네. 그 저희 가족은 오오 동사무소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네. 네.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어 보면은 네. 삼형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왕성하게 요즘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삼형제 키우고 있습니다. 야 다둥이. 그 터울이 어떻게 돼요? 9살, 7살, 5살. 네. 왜 이렇게 포즈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아이고. 그러니까 첫째가 9살이 아니군요. 많이 안 지났으니까. 예. 어쨌든 2살 터울. 야 삼형제. 대단하십니다. 네. 네. 요즘 같이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실감은 잘 안 나지만 뭐 그냥 정신없이 지냅니다. 네. 지원도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던데 나라에서. 그것도 실감은 잘 안 나는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만큼 제 통장으로는 안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0223님께서 아들 셋 육아 괜찮으신가요? 아들한테 또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하실지 궁금해요. 저희 아내가 그래도 제가 그 친절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이들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예예.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애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해 맨날? 아빠 친절해서 좋다고. 야. 네. 너무 너무 되게. 근데 그거는 아름다운 2년 중에 아빠다. 계속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네. 아니 근데 아까 안 그래도 제작진들이랑 얘기했었는데 아내분도 음악하시는 분이시죠? 네. 기억 잘 못하셨던 거를 기억하세요? 타 방송에 있을 때 저희가 아내랑 저랑 같이 출연했거든요. 아, 네. 저기 저 엠본부 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놀구들이 있네 이런 말들. 아, 그랬나요? 아, 그때나 지금이나 뭐 마음은 한결 같네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같이 듀엣도 부르고 그 좀 달달한 노래 손잡고 어밍 이런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90 분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짜증 날 뻔했어요, 기억났으면. 연애 스토리 뭐 어떻게 만났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제주소년 1집 이후에 2집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반 연주자가 필요했는데 이제 요즘에 예능에 좀 가끔 건반 연주자라고 그러니까 아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건반 연주자인데 예능에서 언급이 좀 됐는데 하키라는 뮤지션이 계세요. 하키. 그래서 하키. 잘 모르시죠? 알아요. 가사 맞추고 막 그런 프로그램에.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하키님이 경환아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했나? 그리고 네? 건반 연주자를 새로 구해야 되는데 드러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제주소년의 건반 이것저것 다 쳐주고 있죠.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제주소년의 적으로 그런 거고 네. 어떻게 결혼을 하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계속 연주하다 보니까 네. 그냥 결혼식했고 결혼하는 거예요. 거의 갑자기 파직 이렇게 스파크가 언제 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저희는 그때 얘기를 좀 해요. 아, 저도 첫눈에 그랬고 아내도 첫눈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마중 나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데리고 합주실로 들어와서 그 친구가 연주를 하진 않았는데 저는 연주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알이 없는 안경입니다. 근데 이제 안경을 괜히 쓰는 거죠 이제. 안경을 쓰고 아무래도 좀 의식했네. 네, 의식을 하는 거죠. 의식을 하는 거. 안경을 쓰고 연주를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안경을 쓰지 않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주소년이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안경 쓰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 좀 느낌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네.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빠직. 빠직. 네. 스파크가 4577님께서 듣고 싶네요. 아내분과 두 분 같이 부른 노래. 네.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노래들이 발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제목 한번 알려주세요.
그 제주소년 앨범에 이사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이사 갔던 얘기예요. 이사 갔던. 네, 이사 가는 얘기인데 이제 그 저희가 잠깐 헤어졌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아내분 성함이 이사라시잖아요. 네, 이사라의 이사예요. 아,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사를 더 이렇게. 글쎄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그냥 이사를 이렇게 오브제로 해서 한 건데. 오브제로. 알겠습니다. 네, 제주선 이제 뭐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 다 됐어요. 한참 네. 그 연애 스토리, 러브 스토리에 지금 순간적으로 몰입하다 보니까 네, 아, 그 얘기를 좀 펼쳐서 더 이렇게 세세하게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네, 보내드려야 되는 광고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계획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일단 어디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지. 저는 북콘서트가 잡혀 있습니다. 아, 북콘서트. 네, 네. 8월 22일에 북콘서트를 하고요. 또 이제 또 책도 내셨으니까. 네, 책 낸 걸로는 처음 그렇게 북콘서트를 하게 되고 9월 9일에 아직 전혀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제주소년이 본래 듀오 체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듀오로서 조금 라이브 활동을 네, 다시 네. 하고 있어서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두 사람이서 재회라는 제목으로 9월 9일에 공연을 합니다. 아, 9월 9일에요? 네. 어디서 해요? 망원 벨로주에서 합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 꼭 관심과 또 찾아가 주셔서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이대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끝곡으로 아까 얘기한 아내분과의 노래 이사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경환 씨 또 오랜만에 저희 특별한 스페셜 단골 손님이신데 오늘도 만나서 되게 이 공간을 좀 포근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와서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지금까지 경환 씨였습니다. 제주소년이었고요. 에러.